현재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 선거의 결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의 양파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최근 유명희 본부장에게 불리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유럽연합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주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공개적으로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두 후보 중 선호 후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났겠죠. 하지만 이후 회의에서는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지지로 굳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유럽 소식통은 7개 국가가 유 본부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성명에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1차 회의 때부터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했죠. 이들이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오직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상호 신뢰의 신호이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외무장관, 세계은행 전무 등을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가 끝났다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명희 본부장은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국무부가 자국 공관에 물밑 작업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전문을 통해서 주재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장 저명한 정치 전문 매체 중 한 곳인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평가는 폴리티코가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번 지지가 이번 사무총장 선거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에서 가장 큰 입김을 발휘하는 나라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지원은 유 본부장이 막판 역전을 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정적으로 선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폴리티코의 보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외교 전문에는 주재국 정부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와 함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지 후보를 명확히 밝힌 국가에는 애초부터 외교 전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통상 분야 고위 관리는 폴리티코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조율했다고 들었다. 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인 호베르토 아제베두가 느닷없이 사임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고는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WTO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자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8일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시대 이후 가장 심각합니다. 경제에 이어서 실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그런데 미중무역전쟁이 사실상 다자무역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이웰라 후보는 다자무역을 지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네, 중국의 입맛에 맞는 후보라는 뜻이죠. 따라서 미국은 막판까지 이웰라 후보를 저지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웰라 후보를 떨어뜨리려면 선택지는 유명희 본부장밖에 없죠. 유럽연합과 일본 말고도 주요 경제국가인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이 아직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도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친밀하죠. 미국의 전직 통상 분야 관리는 폴리티코에 이런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오콘조 유엘라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선택되면 라이트 아이저 대표가 이를 반대하지 않도록 요청하려고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릴 것이다.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아마 미국에 전화할 것이다. 네, 미국의 입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WTO는 지난 19일부터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진행해온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8일 대표단이 모입니다. 사무총장 선거의 결과가 여전히 미지수인 중요한 이유는 WTO의 원칙 때문입니다. WTO 사무총장은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유 본부장이 막판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는 현지 시각으로 28일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버티기와 사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공식 입장이 반전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원 합의 상황에서 미국이 반기를 들면서 막판 역전극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앞서더라도 회원국 간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본부장이 선호도 조사에서 더 적은 표를 받더라도 오콘조 유엘라 후보를 강력히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으면 회원국 여론이 다시 유 본부장에게 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 본부장의 당선에 미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의 전략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정권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물론 역시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지가 유 본부장의 당선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셈법은 무척 복잡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WTO 정책 기조를 맹비난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여기에 무역 분쟁에서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죠. 따라서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경우 일부 회원국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미국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중국의 선택입니다. 중국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나이지리아 편에 서서 상대 후보를 반대한다면 사무총장 선출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선출 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달 최종 선출됩니다. 끝까지 응원해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계속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계 백지훈 입헌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총리는 중국 안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후 폭발적으로 확산했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며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해외 거주자를 전세계로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계속 코로나 감염증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이고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이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의 전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백 의원이 1년 연장을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코로나 종식이 전제냐고 질문하자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수나 관중 모두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장기전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낸 증거로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상당히 이 대회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이 5월 6일 종료되는 거라는 질문에 대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 개최되는 전문가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과 코로나19 상황을 확인한 후 긴급사태 연장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도쿄도 7개 도보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16일에는 긴급사태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날 일본 NHK는 221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18분 NHK 보도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1만 4,828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22에서 24일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25일 300명대, 26일 200명대, 27일 1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28에서 29일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현재까지 448명이다. 1. 요청 오면 코로나 협력 검토, 반대 여론의 신중한 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지만 외교부는 일단 부인했다. 아사히 신문은 앞서 청와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진단 키트의 판매 또는 무상 제공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에서도 정부가 마스크를 일본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주일 대사관에서 최근 교민단체를 면담, 향후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외동포의 마스크 수요를 파악한 바는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마스크 지원을 타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PCR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도 일부 여지는 남겨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마스크의 해외 반출은 통제되고 있지만 국내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전국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물품의 수출 또는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의 마스크, 진단키트 등 신종 코로나 관련 지원을 할 것이라는 보도는 지난 20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미국과 일본, 6월 25일 참전국 등에 마스크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외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내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부, 미일 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 시 일본 지원은 반대한다는 청원이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국내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 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먼저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초반 외교부가 중국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경험도 작용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일단 국내 상황 안정이 우선이라며 일본이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지원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 내부의 검토 상황에 대해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현재 한국 정부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는 지난해부터 강제징용, 수출 규제 문제, 입국 제한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부딪힌 한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를 연결고리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적 사이로 검토할 건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부가 코로나 협력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카드로 고려는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베노마스크 비공개 수주기업 후쿠시마현 소재로 확인 일각선 방사능 오염 우려도 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전 국민에게 배포한 이른바 아베노마스크 수주 기업 중 한 곳은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에 따르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임신부용 마스크를 납품한 기업은 후쿠시마현 소재 주식회사 유스비오로 확인됐다. 앞서 일본 정부에 첫 마스크를 납품한 기업 4곳 중 고아와 이토초 승사, 마츠오카 코퍼레이션 등 3곳만 발표돼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케아키라 공산당 의원은 이같은